마리를 파나요? 그냥 눈대중으로 줘요. 대충.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요, 양이 많아요. 잡히는 대로. 그렇죠. 이 꼽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네. 홍룡 부근, 마라도 부근, 네. 그리고 저기 완도 쪽에서 보고요. 아, 껍질을 벗겼는데도 파락파락거리네요. 이렇게 뺏기가 없어도 서울까지 가요. 서울까지? 항암 효과 있고. 항암 효과? 예. DHA가 많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네. 원기 회복한 데 좋다고 많이 먹으라 한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사러 와요. 원기 회복? 예. 원기 회복하면 남자 되죠. 피부 명예도 좋으니까. 아, 뭐. 여자분들도. 그렇죠. 그 70년대 그 곰장어 할 때 네. 처음에 잡으면 이걸 버렸대요.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거를 모르니까 예. 냄비에 삶아 먹었대요. 이거를 구워 먹고 하다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집이 하나하나 생겨서 이거 일본에서도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곰장어를. 조리법이 뭐 산 곰장어하고 다른 지방 곰장어하고 틀립니까? 그게 기름 빼고 안 빼고 차이인데 타 지방에는 예. 여기처럼 연탄에 안 하고 가스불에다가 그냥 가스불에? 예, 그렇게 먹으니까 기름이 안 빠지고 양파에서 물이 나서 좀 맛이 좀 고돼요. 그래도 맛의 뒷부분 역시 장맛이라고. 그렇죠. 이 고추장은 뭐 집에서 직접 담으신 겁니다. 고추장 옛날에는 담았는데요. 사다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되다 보니까 좀 간간하면서 달아요. 짭짤하면서 달아요. 연탄 향도 나고. 네, 맛있죠. 짭짤한데 끝맛은 달아요. 끝에 고소하고 단맛이 나네요. 고맙네요. 제가 지금 피자 맞지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꼼장어 맛있게 먹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추랑 깻잎이랑 양파하고 고기하고 같이 넣으면 맛있는데요.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삶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랑 마늘에 쌈장을 찍는데요. 너무 많이 찍으면 짜서 안 돼요. 삼촌하게 드셔보세요. 삼촌 맛있죠? 오. 소주하고 같이 먹으면 죽여서.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이런 맛 못 봐. 부산에서 이런 맛을 못 봐. 그리운 친구들이 생각나요. 죽이 줍니다. 죽이 줍니다.